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지난 이야기. 지난번에는 이 조명 만들기 중에서 나무 느낌이 나도록 몸통을 만들어 봤죠. 그럼 이번 세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은 바로 전선부터 만들어 볼게요. 전선 만들기는 Shift A를 눌러서 여기 커브에서 패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에딧 모드로 들어가시면은 이 패스는 중간중간에 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조명 사이즈에 맞게 S키를 눌러서 사이즈를 줄여줄게요. 그리고 이 한 점을 클릭하고 G키를 누른 다음에 이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커브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전선 모양을 만드시면 됩니다. 전선 모양은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그 다음 전선의 두께를 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커브 부분에 베벨을 들어가시고 이 뎁스 부분을 한번 조절해 보세요. 그러면 전선의 굵기가 생깁니다. 그 다음 전선의 모양도 한번 바꿔볼 건데요. 위에 지오메트리에서 익스트루드를 바꿔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핸드폰 충전기선처럼 칼국수 모양의 전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뎁스랑 익스트루드를 조절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 끝쪽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좀 거슬린다. 그러면 여기 필 캡을 눌러서 막으시면 돼요. 이제 이 전선을 조명에다가 위치를 시켜 볼게요. 요 커브의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한 점 한 점씩 이동시키면서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바꾸시면 돼요. 처음엔 탑뷰로 가서 이렇게 바꾸시고 다시 프론트 뷰로 가서 높이를 조절을 하시고 다시 탑뷰로 가서 이렇게 위치를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선을 조금 더 연장을 해야 된다.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E키를 누르고 쭉쭉쭉 뽑으시면 됩니다. 훨씬 쉽죠? 그 다음 만약에 이걸 회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두 점을 선택하고 R키를 눌러서 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회전을 넣게 되면은 조금 더 리얼하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점 한 점 이동하면서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수정하시면 돼요. 여기 뒤에가 좀 부자연스럽네요. 요거를 다시 탑뷰로 가서 여기 끝점을 제품 안에다가 넣어 줄게요. 요렇게 하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지금 전선이 너무 두꺼우니까 여기 베벨에서 뎁스를 좀 줄여줄게요. 지오메트리도 좀 수정을 해주고 요 정도면은 조금 낫겠네요. 이제 색칠을 해볼 건데요. 여기 매테리얼에서 뉴 매테리얼을 누르시고 이름을 라인이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 베이스 컬러는 보통 전선이 까만색이니까 이렇게 까만색으로 하고 그리고 러프니스 값을 낮추면은 표면이 밴들밴들해서 반사가 심해지고 여기 스펙큘러 값을 조절하면서 고무 느낌이 나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꼭 제가 하는 요 수치 말고 여러분들이 수치를 조절하면서 원하는 느낌이 날 때까지 변경을 하시면 돼요. 요렇게 하면 전선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폰트를 붙여볼게요. 폰트 붙이는 거는 이전에도 좀 했었지만 다시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Shift-A를 눌러서 여기 위쪽에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라고 모양이 나오고 이 텍스트를 수정하는 거는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에딧 모드에서 저는 일단 까만고니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까만고니라고 적고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S를 눌러서 스케일을 줄이시면 돼요. 자, 탑뷰로 가서 위치를 잡고 스케일로 다시 줄여주고 이 조명 크기에 맞게 스케일을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폰트를 제품에다 붙이려면은 회전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G키, Z키로 일단 높이를 좀 높여주고 그 다음에 R키를 누르면 이렇게 회전이 되고 X를 누르면 X축으로만 회전되고 키보드로 90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은 글씨가 딱 90도만 회전합니다. 그래서 프론트 뷰로 가서
다시 위치를 잡아주고 이제 이 글씨가 좀 돌출되게 할 건데요. 여기 A에서 지오메트리에서 익스트루드 요 값을 좀 수정을 해보면은 이렇게 글씨가 돌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번엔 폰트를 바꿔볼 건데요. 여기 폰트에서 폴더를 누르면은 가지고 계신 폰트가 열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원하는 폰트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는 유튜브에서 사용 가능한 무료 폰트를 사용할게요. 둥글둥글한 요런 글씨를 사용할게요. 자, 이렇게 글씨체를 바꾸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 글씨체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니까 다시 사이즈를 맞춰주고 그 다음 탑뷰로 가서 제품에다가 딱 붙여주면 돼요. 살짝 관통되게 하면은 이렇게 딱 붙을 거예요. 그 다음 중간 위치를 다시 잡아주고 이렇게 글씨 위치 잡는 거는 마무리 하고요. 이제 색칠을 해봐야겠죠. 여기 매테리얼 탭에서 뉴를 누르고 원하는 이름을 쓴 다음에 베이스 컬러에서 색깔을 바꾸십니다. 저는 골드 느낌이 나게 일단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이 골드 느낌이 나려면 메탈 속성이 높아야겠죠. 이렇게 메탈을 높게 하고 러프니스를 최대한 줄여볼게요. 이렇게 러프니스가 낮고 메탈이 높으면은 그 금박 코팅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색상 자체를 좀 무겁게 하니까 훨씬 더 느낌이 사네요. 그리고 이 폰트 베벨에서 뎁스 부분을 한번 조절해 보세요. 그러면은 글씨 테두리가 조금 더 둥글둥글한 그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아주 간편한 설정이지만 조금 더 리얼하게 바꿀 수가 있는 그런 팁이에요. 이렇게 하면 전선도 만들었고 글씨도 만들었고 여기 있는 버튼도 금색으로 바꿔볼까요? 여기 매테리얼에서 노란색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폰트를 만들 때 금색으로 바꿨죠. 어디 갔지? 아, 이 폰트 이름을 화이트라고 썼네요. 요거를 폰트라고 다시 변경을 해볼게요. 그럼 버튼에서 여기 폰트를 누르면은 폰트에서 만들었던 그 재질을 그대로 입힐 수가 있습니다. 자, 만들었으니까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면서 일단 이 바디 부분은 UV 매핑을 사용해서 실제 나무랑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자, 몸통 떼보고 버튼 떼보고 이렇게 각각의 위치에다 배치를 했죠. 그리고 전선은 뒤쪽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앞으로 나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이 다이아몬드 형태의 전구 머리 부분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 전구 아래쪽에 이 전구 베이스라고 부르는 요 코일 모양을 만들 겁니다. 다음 시간에 같이 해볼게요.